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-21 보람에 대한민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성능을 갖춘 항공기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. 핵심 무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KF-21 보람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량은 최대 7.7톤. 주요 무장으로는 M61A2 20mm 발칸포와 AIM-120, MBDA 미티어, AGM-84 하푼, JDAM, KGGB,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. 이 중 AIM-120과 MBDA 미티어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적기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데요. 초기에는 관성항법 유도를 통해 이동하다 자체 레이더의 사정거리에 적기가 포착되면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적기를 쫓아 명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. AGM-84 하푼은 공대함 미사일로 약 50m 이하의 고도로 수면과 가깝게 날아 표적을 공격하는 시스키밍 공격 방식을 사용합니다. 또 항공유도 미사일인 JDAM과 KGGB 중 KGGB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100km에 달하며 기존의 무유도 항공폭탄을 유도무기로 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여기에 하나 더, 대한민국 기술로 전력화 예정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철령도 있습니다.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되는 최초의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 유도탄인데요. 영상, 지형대조 및 종말 유도 기능을 갖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핵심 표적도 오차범위 1에서 2m 이내에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. 또 낮은 고도로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잡힐 위험도 적습니다. 2022년 12월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한 철룡은 KF-21 보람의 전투기 탑재 효율성 및 생존성 극대화를 위해 소형화, 경량화, 항공연동화, 스텔스화 등에 중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스텔스 형상과 특수 도료를 사용해 적 레이더에 발각될 확률을 줄일 계획이라는데요. 2028년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KF-21의 핵심 무장으로 장착될 예정입니다. KF-21 보람에가 비상하기 전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전투기들이 있죠. 이들 역시 막강한 무장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먼저 F-15K 슬램이글의 무장 중 KPD-350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주로 이중탄두를 탑재해 지하시설을 관통하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합니다. 최대 사거리는 500km, 6m의 강화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가졌고 30에서 40m의 초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-16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20mm M61A1 기관포 1문과 공대지, 공대함, 공대공 미사일 등 약 6.9톤의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그중 AIM-9 사이드와인더는 주로 적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대상 표적의 엔진 배기가스 및 표면의 열을 감지해 추적하거나 근거리에서 빠르게 기동하는 목표를 공격하는 데 효율적인 무기체계입니다. KF-21 보람의 성공적인 전력화로 더욱 촘촘한 방공망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.